1위 론수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키포인트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같은 띠끼리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간결하게 나타내었습니다. 10월 10일 쥐띠에 관하여 한 걸음 물러서 내면을 충실히 채우는 기운이 느껴진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가며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고 자기 관찰과 자기 반성에 집중하여 내면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습에 힘쓰며 자신과의 대화와 연결되어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예술이나 명상 등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내면의 영감과 풍부함을 경험해보자. 소띠에 관하여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넓은 시야와 융통성을 통해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되며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호랑이띠에 관하여 현재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실력 발휘가 어려운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응과 대응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기개발 및 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활동들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따라 목표와 방향성을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처하여 나중에 실력 발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끼띠에 관하여 여러 번의 시도와 꾸준한 노력만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기운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오류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하며 인내심과 지속성을 갖추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배움과 조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용띠에 관하여 암담하고 답답한 시기가 도래되는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의 안정과 건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와 자기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지를 구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지지를 얻으세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작은 성취와 변화에 주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뱀띠에 관하여 암담하고 답답한 시기가 도래되는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의 안정과 건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와 자기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지를 구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지지를 얻으세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작은 성취와 변화에 주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말띠에 관하여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경고를 생각해보면 어려움과 도전을 겪으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은 더욱 가치있고 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에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달콤한 성취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양띠에 관하여 인생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특히 경험이나 지식이 더 많은 윗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힘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윗사람의 도움은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제공받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 자신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과 배우기를 중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원숭이띠에 관하여 작게 가늘게 모든 일을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여 작은 단위로 일을 나누어 처리하세요. 일정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세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히 관리하며 협력과 위임에 의지하세요.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닭띠에 관하여 꽃들이 만발해서 서로 시기와 질투가 상존하는 시기임을 인식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에 부러움보다는 영감과 배울 점을 찾아 개개인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각자 독특한 장점과 목표를 가진 채 천천히 나아가면 번영할 기회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띠에 관하여 구름과 안개가 해를 가리는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현재의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내부의 지침에 의존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명료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중함과 타협적인 자세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에 관하여 현재는 고생과 손실이 다분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익이 배가 될 수 있는 기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갖추며 실패와 어려움에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